현장에서 금품을 갈취해온 조직폭력배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유령 노조로 상습 시위를 벌여 건설사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전현직 임직원들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는 사과문을 내고 관련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시민단체가 우암산 둘레길 사업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사업 백지화 요구에 청주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공약인 감사 효도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시군이 지원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건설 현장을 돌며 금품을 갈취해온 조직폭력배들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유령 노조를 설립하고 가짜 노조원들까지 모집한 뒤 돈을 받아낼 때까지 상습적으로 시위를 벌이며 업무를 방해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진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남성 여럿이 레미콘 차량에 진입을 막습니다. 청주의 다른 공사 현장에 나타난 이들은 이번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노동조합을 사칭했지만 사실은 건설 노동자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유령 노조의 조합원들. 이를 주도한 3명 중 2명은 현직 조직폭력배 간부급 조직원이었습니다. 공사를 지연시키면 건설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이용해 노동조합을 설립한 뒤 이처럼 상습 시위를 벌이며 원래비나 발전기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받아낼 때까지 확성기를 이용해 공사장에 대한 민원신고를 유발하고 공사장 내부를 확인한다며 사다리차와 드론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티켓신고를 해서 사람들을 갖다 거기 앞에 치우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엄하게 트럭을 막는다는 등 그런 식으로 저희가 협박을 했죠. 뿐만 아니라 40대 조직폭력배 A씨 등 3명은 구인 사이트를 이용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세를 과시하기 위해 지역 내 군소노조와 서로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된 곳만 도내에서 14곳. 공사장 한 곳당 많게는 700만 원 등 총 8,10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방해를 하다 보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공사 일정이 늦춰지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원래비 명목으로 그 현장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는 당연히 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특수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가짜 노조원 7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로 이들에 대한 추가 피해 건설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외에도 현재 도내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서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14명의 노조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만 주가가 3배가량 오른 청주 오창의 에코프로가 전현직 임직원들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금융당국과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코프로는 사과문을 게시하고 관련자들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47만 2,500원까지 찍었던 에코프로의 주가가 단 나흘 만에 장중한때 350만 원 선을 깨고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반등 매수세에 힘입어 전일 대비 상승장으로 마감했습니다. 에코프로는 전현직 임직원들의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검찰과 금융위원회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뒤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들어 에코프로 주가는 최고가 기준 350% 이상 뛴 바 있으며 삼형제로 불리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HN은 각각 130%와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10억 원을 벌고 퇴사한다, 에코프로 덕분에 하루에 수억 원을 벌었다 등의 글이 올라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의 이모 전 회장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으로 1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전현직 임직원들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사 측이 자체 파악한 결과 5명 안팎의 현직 임직원들이 추가 조사를 받자 이사회 등 업무에서 전원 배제시켰습니다. 사과문을 통해서도 지난해부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 거래의 방지를 위해 내부자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때 기간에 있었던 건데 이제 기존에 재판 받으셨던 분들 외에 이제 뭐 다른 분들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불거진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최고 몸값 5조 원대를 예측했던 자매 전구체 생산기업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IPO 공식 상장 일정은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지난해 충주 수주팔봉 유원지 입구에 불법 점거 중인 상점 때문에 시설 개선 공사가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를 넘기도록 퇴거 불응이 이어지자 결국 충주시가 공무원을 대동해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주 수주팔봉 야영지 입구에 모인 공무원 40명이 상점을 덮고 있던 천막을 걷습니다. 내부에 있는 물건을 다 드러내고 간판과 지붕까지 뜯어냅니다. 계속되는 퇴거 불응에 충주시가 강제 철거를 선택한 겁니다. 충주시는 수주팔봉에 낙후된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초 공사에 들어가 하반기쯤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불법 점거 중인 상점 주인이 줄곧 보상과 이주비 등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관리동 건물 한 개와 진출입로 공사만 마치면 공사를 끝낼 수 있는 상태지만 상점 때문에 9개월간 아무 손도 쓰지 못한 상황입니다. 충주시는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개고장을 보내도 바뀌는 게 없자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철거는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인데 충주시는 상점 주인이 주거지를 잃게 될 것을 고려해 임시 보호시설 등의 숙소를 마련하고 생계 대책도 세워놓았습니다. 거처를 마련하실 때까지 그 한 달이든 뭐 저희가 임시 복지시설 3개소를 확보했고 거처를 찾으시게 되면은 네, 또 어르신은 그에 따른 또 복지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완공이 늦어지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의 민원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오는 7월까지 시설 개선 공사를 마쳐 하반기부터는 수주팔봉 야영지를 정상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시민단체가 이번엔 청주 오암산 둘레길 사업을 백지화하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청 본관 철거 과정에서 무기력하게 물러났던 시민단체가 일종의 2차전을 시작한 셈인데 청주시는 이번에도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취임한 이후 청주시는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의 기본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관련 TFA를 6차례 가졌고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나온 결론은 기존 보도를 정비하고 옆에 2m가량의 나무 데크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폭 4m로 늘어나면서 교행이 원활해집니다. 기존 차도는 양방향으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2.3km 나무 데크길 도지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청주대 측의 동의도 얻어내면서 이제 본격 공사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수목은 잔 수목은 보존하고 일체 뭐 훼손하는 건 없어요. 없고 그 데크 윈도 그 구조물 자체도 그 자연하고 경관하고 어울리는. 그런데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아예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보행 데크 설치도 하지 말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100억 원은 우암산을 보호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벚꽃이 아마 필 텐데 4월 달 되면 그 일주일 정도가 그 인도가 조금 좁다고 느껴지는 날인데요. 그 일주일 때문에 굳이 보행 데크를 360일 이상 360일 정도 비어 있을 보행 데크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청주시는 인도 정비 공사에 이어 곧 친환경 원목 데크를 깔기 시작해 연말 이전에 우암산 둘레길 조성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시민단체가 꿀잼보다 우암산의 보존이 우선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세웠지만 청주시는 둘레길과 연계해 산성옛길 등의 루지나 알파인 코스터 같은 무동력 놀이시설 등을 민자로 유치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CJB는 지난주 겹상동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이 가족을 돕기 위한 따뜻한 손길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살 쌍둥이 형제에 이어 최근 아들 쌍둥이를 또 출산한 36살 동갑내기 이예원 손놀이 부부. 하지만 겹쌍둥이를 둔 기쁨도 잠시, 산모는 심한 결핵성 척추염으로 수술대에 올라야 했고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헛벌이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이 잇따랐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가족의 행복과 산모의 쾌유를 바라는 응원이 쇄도했고, 지난주 금요일엔 겹쌍둥이 가족을 돕기 위한 공식 모금 계좌도 개설됐습니다. 현재까지 35분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모금액은 6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모금은 4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육아휴직에 들어간 겹쌍둥이 아버지의 직장 동료들은 자발적 성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도 함께 같이 해가지고. 청주시에서는 직원 급여에서 일정액을 모아 전달하고 각종 긴급 지원 사업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청주페이 기부미 서비스를 통해 3월 27일부터 3개월 동안 500만 원을 목표로 모금을 할 예정입니다. 청주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쌍둥이들은 오늘 출생 신고를 마쳤고, 산모는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알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희 와이프 예후도 좋아지고 또 재활도 또 열심히 해서 일어나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겹쌍둥이 가족을 돕기 위한 따뜻한 마음과 응원들이 젊은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 해제하는 충청북도 행정명령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과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대중교통에 승객이 많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현금성 복지 공약인 출산 육아수당이 해를 넘겨 청주시의 막판 합류로 도내 전시군 지원이 확정됐는데요. 그런데 남은 감사효도비 지원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유사한 수당 지급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청주시가 지원에 부정적이라고 하는데요.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청주시가 출산 육아수당 지급 대열에 마지막으로 합류했습니다. 도내 출생아의 60%를 차지하는 청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버텨오다 도와 함께하는 매칭 사업비의 분담률을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조정해주겠다는 충청북도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출산육아수당은 당초 김영환 지사가 공약한 출산수당과 양육수당이 합쳐지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또 수정돼 실제 지급액은 1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현안 사업에 대한 적지원 해주시라고 해서 최종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당초 65세 이상에게 연 30만 원씩을 주기로 공약했다가 80세 이상 10만 원씩 지원으로 축소된 감사 효도비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과의 중복을 이유로 감사 효도비 신규 지원에 부정적입니다. 최종 입장은 늦어도 다음 달쯤 나옵니다. 감사 효도비를 주게 되면 그 기초연금과 중복이 되어 그 실질적으로 그 도민들이 받는 금액은 같아지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도내 시군의 참여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충청북도는 올해 전체 필요 예산의 30%인 24억 5천만 원을 편성했지만 장수수당과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청주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고령화 비율이 20%가 돼요. 계속 이렇게 유사 중복하는 수당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가 최종 불허에 감사 효도비 지급이 없던 일이 될 경우 공약 후퇴 논란은 공약 파기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공모노조 충북본부는 친일파 표현에 대한 김영환 지사의 사과에 대해 김 지사가 도민들의 분노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고 있다며 진지한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전공노 충북본부는 도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친일 굴욕 외교에 대한 찬양 때문이라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김 지사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지사가 남한산성의 최명길,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협정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 국력이 일본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며 어째서 굴욕을 감수해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늘 예정됐던 오원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취소하고 김영환 지사에게 오원근 원장의 임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취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미 지난 15일자로 임용 승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산경위는 절차상 하자와 함께 의회를 경시한 행위로 인해 청문회를 취소한다며 원장 재공모와 재발 방지 그리고 사과를 김영환 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주식회사 CJB 청주방송 27기 정기 주주총회가 오늘 청주 그랜드플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주주총회에서는 지난해 경영실적에 대한 감사 보고와 재무제표 승인에 이어서 신규식 대표이사와 황현구 전무이사 등 두 명의 사내 이사를 2년 임기로 재신임했습니다. 신규식 대표이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CJB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좋은 방송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가 탄금공원의 청보리밭에서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충주시민 걷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해 국가정원 예정지를 직접 보고 산책하며 국가정원 조성을 기원했습니다. 충주 국가정원 후보지 일부에 조성된 9,000평 규모의 청보리밭은 시민들의 산책과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이 매월 20일에 문화제조창 꿀단지 프로젝트를 연중 진행합니다. 프로젝트는 문화제조창이 연초제조창이었던 시절 근로자들의 월급날마다 청주 경기가 활기를 얻었던 데서 착안해 매월 20일마다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공연과 강연,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작품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보은군 탄부면 당진 영덕고속도로 수한졸음쉼터 내에 세워진 차량에서 47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를 진압한 뒤 차량 안에서 A씨가 복부에 자상을 입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5분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제천 분기점 인근에서 22.5톤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운전자가 발목 골절상을 입어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당시 음식물 쓰레기가 쏟아져 고속도로 한 차로가 통제돼 일부 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로 해제되면서 이제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제는 온전히 자율 방역의 시간이 된 겁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필요하겠죠.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의 생활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